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경찰의 사건 처리가 편파적이다 하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그러니까 정권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 야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이 이 범법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또 유리하게 야당에 유리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영하 변호사 이 그 박철민이라고 하는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이 이재명에게 돈을 전달했다. 국제 마피아단의 행동 대원으로서 이재명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해서 이제 그걸 법률 대리인을 맡아가지고 함께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철민이가 주장했던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경찰이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긴급 체포를 했고 또 구속 영장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영장을 신청하니까 검찰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가 더 필요하다 하는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민희 전 의원의 경우 김건희 여사 보고 신딸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김건희 그것도 김건희 씨가 개명 이름을 바꾼 배경이 궁금하다고 하면서 무속인 건진 법사에게 신딸이나 신하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건희 씨가 아닌가 의혹이 든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 건데. 그게 올해 1월 달입니다. TBS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 이 김건희 팬카페가 자, 허위 사실 유포로 해서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최민희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를 맡았던 마포 경찰서는 자, 이게 최민희가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 신딸이라는 표현에도 명예훼손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민희에 대해서는 이렇게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 그런데 장영하 변호사에게는 구속까지 해야 된다 영장을 신청하는 자 그 앞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아들에 대해서 이 학교 의혹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거기 고려대학교 갈 때 뭔가 특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66명의 이름을 올린 그런 입장문 같은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 그런데 그 66명 전체에 대해서 자 통고 소환을 하거나 서면 조사를 해야 된다. 전체 다를 입건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경찰이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일종의 선전포고를 하고 이렇게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최근에 있었던 이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이 검찰 쪽에 그 권한이 막강해지는데 이걸 일종의 통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두는 문제를 놓고 행안부가 추진하니까 그 반대를 하면서 자 집단 행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경찰 대학교가 주동이 돼서 그래서 총경 회의도 주도했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총경과 이 그 위에 올라가는 경무관 뭐 이 계급을 보니까 상위 계급의 70% 이상이 경찰대학교 출신이다. 그런데 전체 경찰 조직 한 13만 명 가운데 경찰대학 출신은 2.4%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최상위에 있는 간부들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대학교 폐지 내지는 개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까지 안이 나와서 그래서 지금 경찰과 갈등 관계를 빚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시국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처분을 보면 너무나 치우쳐 있다. 반정권적이다. 그러니까 야당에 유리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고 여당에는 불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이 경찰 권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지금은 아직까지 9월까지는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 뭐 그대로 있는데 이걸 나중에 경찰이 다 가져오게 되면 경찰은 수사권, 기소권, 수사종결권까지 갖고 돼서 그동안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검찰도 법무부 안에 검찰국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하고 있는데 경찰은 그걸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걸 지난번에 이 집단 행동하고 뭐 이 회의도 하고 이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2.12 쿠데타를 보는 것 같다. 특정 세력이 이 경찰 안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면서 겨우 이 경찰 안에 집단 행동을 멈추겠는데. 자, 그런데 이 경찰들이 이 수사를 하는 과정을 보면 자, 이 정권에게 불리하게 한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채민이만 하더라도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이것도 이 장영하 변호사도 비슷한 혐의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와 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됐는데, 자,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최민희에 대해서는 혐의했다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민희는 올해 1월 달에 TBS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그때 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 특보 단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그 TBS에 출연해서 김건희 씨가 이름을 바꾼 배경이 궁금하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은 이 신딸, 뭐 신아들 이런 게 일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근진법사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근진법사의 신딸이 아닌가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혐오스럽고, 개인에게는 명예가 훼손되는 발언으로 분명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 마포경찰서는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도, 신딸이라는 표현에도 명예훼손 의도가 있긴 있다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는 저 조폭 연루가 됐다 이렇게 하고, 그것도 이 박철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을 제공했는데, 그 사진에 보면은 자 돈다발, 5만 원짜리 돈다발이 많이 있습니다. 그이 돈을 박철민이가 본인이 직접 이재명에게 전달했다. 타트렁크 실어 가지고 이재명 사옥으로 가서 거기에 여성에게 전달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박철민의 SNS에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 있다고, 그 사진, 돈다발 사진이. 그래서 야, 이게 이재명 사진 같으면 왜 박철민의 홈페이지에 있는 거냐, 이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박철민 주장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철민 씨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 이재명에게 찍은 받은 사진, 돈이 크기 때문에 그걸 사진 찍어 가지고 자신이 렌트카업을 하는데, 거기에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면 이렇게 복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하는 의미에서 이돈 다발 사진을 찍어 올리는데, 하필 그 사진이 이재명에게 받은 돈 다발이다. 자, 이 사진을 지난번에 국회에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때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을 찾아보는 누리꾼들이 아, 박철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홈페이지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같이 주장했던 변호사를 이렇게 긴급 체포하고 또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는데, 그러나 검찰이 겨우 이걸 발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비슷한 사안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윤석열 정부나 또는 이 여당에게 불리 여당에 관련된 사건 처리를 불리하게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유리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과거에 이 이재명 관련 사건에서도 이 성남 FC가 이 후원금을 거뒀다 하는 것도, 그 이재명 관련해서 그냥 조사도 하지 않고 서면 조사만 받고 나면 나중에 혐의 없다 하는 식으로 했다가 고발했던 사람이 진정을 내에 따라서 이 사건이 다시 이 검찰로 넘어감에 따라서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의도적으로 이재명이든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사건을 봐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경찰이 어느 정도 커가지고 지금 이 경찰 대학 출신이 경찰 안에 쭉이 주류를 잡고 있고, 거기서 어떤 계파 같은 거뭐 선후배 관계 쭉 위계 질서가 잡혀 있다 보니까 특정 정치 성향을 띠고 있으면서, 이게 그동안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것도 봐이 경찰 대학 출신들이 모이는 이 집단 안에서 이루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상당히 정치 성향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건 처리도 이렇게 하나, 그래서 아주 수상하게 경찰이 이 야당에 유리한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찰에게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수사권을 다 넘겨주게 되면 앞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경찰이 되면 어떻게 될까? 정말로 끔찍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더욱더 철저한 통제, 민주적인 통제가 있어야 한다 하는 주장에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